자, 룰루아 2부 시작합니다. 꿀잼 이야기 한번. 아, 네. 아 제가 그런다고 그랬었나요? 네. 네. 맞던지. 꿀잼보다는 네. 지금 꿀잼을 찾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LOL상에는 사기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멜모셔스. 스테라. 스테라의 도전 이 두 개. 두 개가 정말 사기 오더 사기. 물론 이제 거기에 뺨치는 사기가 루네메아리 의 어떤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너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지루시나 루네메아리보다 더 범용성이 높은 게 스테라게도는과 멜모셔스. 왜냐면 두 개가 어떤 맷집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흡혈에 도움을 주면서 상황 자체를 역전하는 게 나오고 이게 일반적인 체력템 이런 거 대비 쿨타임이 있긴 하지만 인벤토리를 압축하는 그러니까 방템과 공템을 같이 가지고 인벤토리를 압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예전 멜모는 가격만 비싸고 성능이 별로라서 최종템으로만 가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성비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챔프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마이조차도 모랑의 뭐 포식자 이런 거 다 갈 필요 없이 포식자 정도에서 스테락이랑 멜모 혹은 뭐 망자이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괜찮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판테온 같은 경우도 지금 승률이 쭉 올라가고 있는 게 판테온 결국에 문제는 나중에 푹집 부부부복 하나는 내가 어떻게 죽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그 다음엔 답이 없다 라는 느낌인데 거기서 실드들이 쫙 터지면서 본인의 스킬을 한 번 더 돌리고 방패 방어술 나오고 이러면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꿀인 거고 코고모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그래서 뭐 상대가 AP 마법 대비 얼마나 많든 안 많든 무조건 추천하고 있는 거고 또 공템 AD 딜러는 약간 그쪽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트록스도 그러면 좀 생각해 봅지 가지 않나요? 아트록스요? 아트록스 인모네이션 아직 안 찍어가지고 제가 아트록스라는 신챔프를 홀챔스에서 한번 봐서 아 캐리하더라고 죽지도 않아? 네네 그럴 예정이라서 네. 그때 이제 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닝댕 아싸나스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없이 말하죠 럼블 네. 정말 개꿀어보다 개꿀이다. 네. 룬 어떻게 가나요? 럼블 정글 럼블 진짜 세요. 그냥 평범하게 가면 돼요. 공속 정글? 그냥 AP 없이? 그냥 마관. 마관에 마관 가도 정글 돌아서 마관에 공속이 아니면 그냥 마법 데미지 전 그냥 마관에 주문력 저도 마관에 그냥 주문력 가요. 그냥 일반 AP 룬 들고? 네 방어력 그래도 그리고 대신 저는 이제 파랑에 그냥 쿨감 룬을 박아버리고 쿨감도 괜찮아요. 네 정말 뭐 너무 쉽고 럼블을 좀만 할 줄 알면 당근형이나 저 정도로 럼블 숙련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개꿀이다. 네. 정말로. 정글 돌기가 쉽다면서요? 쉬워요. 그러니까. 네. W 실드에 과열 터지면서 평타 데미지 세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 빨라요, 정글. 그러니까 일단 한 바퀴 다 돌 수 있고 초반 한 바퀴를 그것도 못 드는 정글러들도 허다한데. 훨씬 많죠. 네. 딱 세 개 먹고 집 갔다 와야 되는 애들도 꽤 있죠. 네. 네. 그리고 루네메아리 하향을 먹어도 럼블 정글은 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동템 나왔을 때에. 한타 기여도 자체는 럼블이 원래 훨씬 좋고 갱킹이 특별히 딸리지도 않고 근데 갱킹 딸리지 않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사실은 루네메아리의 이속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디르보다 럼블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우디르를 워낙 많이 해서 루네메아리 우디르 해봤는데요. 네. 사기는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그냥. 저도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냥 재미있고 네. 와 뛰어가서 톡 때린 데 우왕 도망가 못 쫓아와 막 맞다가 우왕 도망가 못 쫓아와 그 재미인데 재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기까지는 막 엄청 세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면 재미있어요. 네. 네 럼블은 뭐 메커니즘이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일반적인 인식처럼 이퀄라이저가 깔기 어렵고 그런 스킬도 아니고 이퀄은 진짜 쉬워요. 사실 요즘 나오는 신챔프에 비하면 엄청 쉬운 거죠. 그쵸 맞아요. 신챔프가 네. 훨씬 어려워 요즘 나오는 건데 럼블로 열관리 하는 게 진으로 사는 것보다 쉬워요. 훨씬 쉬워. 네. 훨씬 쉬워. 옆에 게이지만 보면 돼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손해만 조금 이면 진짜 개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판테온이. 근데 진짜 괜찮습니다. 저만 들고 가세요 그냥 탑. 원래 탑은 저마예요. 네, 탑 저만 들고 가서 순간이동을 꺼지라 그러고요. 순간이동은 우르고 탈 때라 드는 거죠. 여는 갈라고. 여는 빨리 갔다 와서 빨리 하는 마나가 딸려갖고. 네. 저마죠. 탑은 저마입니다. 네. 그리고 타면은 탑은. 텔 들어 달라 놨던 동료 같은 팀원들의 탑은 텔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복귀밖에 안 쓰는데 그거 하라고 복귀용으로 쓰는 빨리 복귀하라고 점화로 잡는 게 맞죠. 네. 갑자기 LOL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소름 돋았었습니다. 뭐가요? 지난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방송 준비하는 상황이었나 아니면 방송이 끝난 타이밍이나 그랬고 홀스윙 개인 방송실에서 나왔고 근데 이제 형수가 사무실에서 LOL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개소름 진짜. 홀스윙이 나오는데 이제 형수가 홀스윙한테 뭐 같이 노말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홀스윙이 그래? 뭐 노말 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형수가 뭐라는지 아니 사람 같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 편에 사람이 없대. 와 그랬어. 우리 편에 사람이 없어. 그 말 듣고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와 이게 진짜 무서운 게임이구나. 자기 포함해서 사람이 없대. 네, 진짜 여러분 무서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빠르게. 아이고 자기 포함해서 우리 편에 사람이 없다고. 네. 자기나 비슷한 애들만 다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걸리니까. 그렇지. 너무 웃겨가지고. LOL의 매칭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다. 정확하다.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튼 딱 주문 멜모셔스 스테라으로 한 턴 내가 더 버티면서 그러면 의미가 있는 챔피언. 자, 효율이 저는 멜모셔스를 먼저 더 가기보다 주문 포식자에 그다음에 스테락을 먼저 완성템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갖추는 걸 먼저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심플한 게 스테락의 도전 자체가 싸지 않습니다. 템 자체가. 네. 그리고 조합 다 됐을 때 실드 전까지는 성능이 약간 애매해요. 그냥 AD도 좀 있고 체력도 좀 있는 템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 챔프의 딜 구성 자체가 뭔가 그래도 마법 데미지가 좀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멜모셔스 다이렉트로 가도 지금은 절대 그게 꿀리는 템이 아니고 특히나 정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브즈 이런 애들 다 가는 거 용사 다이렉트로 그냥 멜모 스테라이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멜모셔스 먼저 그 주문 포지션에서 멜모셔스 먼저 완성. 상대 AP가 너무 세면은 멜모셔스 다이렉트 네. 아니면은 간봐서 주문 포지션 이렇게 가든가 네. 아니면 그냥 바로 스테라 가든가. 근데 스테라 바로 가기엔 아까 말했듯 구성품 가성비가 주문 포식자보다는 떨어져서 멜모로 먼저 완성. 네, 웬만하면 뭐 마법 데미지 없는 일은 없으니까는. 네. 왜 어떻게 보시면 될까? 웬만하면 왜요? 오레이디라도 그러니까 A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미지 형태가 마법 데미지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이즈리얼이나 코르키 뭐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마뎀이 섞여 있으니까 주문 포식자에 터지는 거고. 코르키는 뭐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고 웬만한 챔프들은 마법형 데미지는 거의 다 있어요. 리븐 같은 이런 애들 아니면은 제드도 마법형 데미지 있고. 아 그래? 제드, 패시브, 평타 약자 멸시. 네, 약자 멸시 마법형으로 들어가고 데미지. 아닌가 물리형인데 AP 계수였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판테온은 없어요 AP가 아예. 오레이드입니다. 궁 있잖아요. 궁 데미지가 많은가? 네. 궁 AP 뻥. 그리고 천둥도 그렇고. 가렌도 궁은 마뎀입니다. 그쵸. 네, 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만 뭐 트루뎀으로 들어가고 그거잖아요. 그 뭐야? 개수는 AP 개수는 없는데 데미지는 마뎀이에요. 이상하죠. 빵패 W도 마뎀. 빵패 딱 찍는 거 스턴. 그것도 마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꿀 잘 빠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챔피언을 쫓기보다 아이템을 쫓으면 된다. 그리고 진짜 마이 좋습니다. 전 마이 롤챔스도 나올 것 같아요. 마이는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이유가 우승할 수도 있고 그만해 얘네가 우승할 수도 있고 국민은 가능합니다. 제가 골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골드는 갈 수 있지. 네 나이가 몇인데 골드 못 갈까 봐. 야 전화할 때 골드 못 가면 때려쳐야지. 몇 살이지? 저 28입니다 와 전화할 때 야 씨 골드 못 가면 임마 야 내 한 28대 씨 걸레 빨고 있었다. 군대 있었구나. 아니 나 그때쯤 걸레는 났나? 그렇습니다. 네. 자 장인어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장인어른이라서 그런지 뭐 시청률도 그렇고 아직까진 반응이 좋아요. 네 유튜브 조회수도 장인어른이 확실히 잘 나오고 있어요. 뽀삐가 났네요. 아, 저번 주에 이제 하얀 눈길 났는데 성글러글러 네. 퀵빛이 다 죽고 얘도 이제 방송을 같이 방송하는 BJ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와이프가 참, 나도 골드 갈 거다 이런 참 진짜 네. 네. 하얀 눈길이 많이 제보가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이런 애가 방송에 나와도 되냐 어느 정도 안 이때는 굴뚝이에요 죽을 때마다 자기 방송에 있는 애들 퀵빛 주고 뭐 이러다가 네 퀵빛 주다가 죽고 막 좀만
아, 퀵 뷰주다 죽는 건 아닌데 좀만 수틀리면 애가 네. 게임을 제대로 원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있어서 퀵부장의 나얀 눈길. 네. 근데 게임은 언제나 장인의 활약과 상관없이 볼만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흥해도 재밌고 망해도 재밌어요. 요즘 장인어른은 어쨌든 뭐 운이 좀 따라줘서 그런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이번 주에 뽀삐 장인 나오잖아요. 네. 르마 장인 뽀삐 이미 나오는데 요즘에 뽀삐는 사실은 대세 챔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과 어떻게 좀 따라해볼까 이런 거를 장인들 거 보고 사실 따라하는 게 워낙 좋잖아요. 네. 뽀삐가 또 이제 리메이크 돼서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 제가 뭐 뽀삐 가렌 내가 탑 가렌을 갔을 때 탑 뽀삐가 나왔을 때 제가 한마디 해줬죠. 롤챕스 나온다 다 사귄 줄 알아? 그리고 찢어버린 이런 기억이 살짝 나네요. 그런 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많이 생각해요. 나 김구라인 줄 알았어. 기승전 자기잖아. 약간 말투도 김구라 같아. 약간 비슷해요. 표정도 약간 김구라 같았어. 톡 내밀고 말씀하세요. 약간 김구라 같았어. 약간 비슷하고 원래 김구라와 전화도 비슷한 점이 얕고 많이 알아요. 네. 전반적으로 말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비슷하긴 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장인어른 이번 주에는 뽀삐 장인, 네, 르마 장인 뽀삐. 요거는 진짜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뽀삐가 사실 약간 하향세라서 이제는 밴을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렇죠? 임팩트에 비해서는 지금 좀 떨어지긴 사실이죠. 밴 안 당하는 챔프를 사실 파야 돼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리메이크 전에 4,000판 와 하셨다고. 아, 사루 사루. 사루 수준인가? 네. 기대됩니다. 뽀삐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누구보다 자신 있는 분이네. 원웨이를 가셨었네. 리메이크 꿀이 됐다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와 진짜 사루보다 더하네. 네. 이건 뽀삐 장애 아니라 완전히 뽀삐 뭐 거의 성애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아, 정상은 아닐 것 같아요. 멸치 장사 17년 우르고 접었던데. 아 참. 우르고 또. 우르고 또 뭐 바뀐다면서요? 멜모셔스와 스테라기. 의외로 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의외로. 네. 네. 탱커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어설픈 뭐 방템 이런 거 가지 말고. 근데 어설픈 방템에는 그냥 우르곳은 그 뭐냐 연운 가서 그다음 가는 거 만화문에 무라마나. 무라마나랑 불클 두 개 가고 나머지 다 탱탱가요? 불클을 가지 말고 무라마나 주문 보시자 그렇게 쭉. 아 근데 불클이 너무 좋긴 한데 우르곳하고 궁합이. 네. 그런 난데 그냥 탱탱가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무라마나 하나에 다 탱탱 가서 인식 걸고 뚜까 맞아. 근데 사실 스테라크하고 주문포자는 딜도 되고 한번 막아주는 탱도 그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렌도 제가 사실은 그냥 완전 탱탱만 갔는데 이제는 스테라기 생기니까 그럼. 딜이 살짝 섞이는 거예요. 가렌은 히드라. 히드라. 거드라. 아 거드라. 탱도 되고 딜도 되고 라인 푸시도 되고. 거드라 진짜 좋습니다. 좋죠. 네. 좋더라. 인드라. 인드라. 아무튼 이번 내일이죠 내일 장인어른 시즌 3 뽀삐 음화장인 뽀삐가 나온다. 뽀삐에 대해서 거의 이제 가장 이해도가 높은 장인의 어떤 플레이 보면서 우리도 뽀삐 장인이 돼보자. 그것과 상관없는 천상계를 볼 수 있다 그냥. 천상계 플레이는 다르더라고 역시. 터지는 것도 다르고. 네, 터지는 것도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게임 터져 싶으면 미드를 그냥 열어버리더라고요. 네,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얘네들은. 저희는 어떻게든 붙으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아프고 그래봤자 애를 할 거면서. 빨리 다음 게임을 하자는 거지. 얘네들은 서치도 오래 걸리는데. 요거 뭐예요? 한글 패치 완료? 아, 트리샤와 함께한 LOL 랭크. 누구냐 도대체 트리샤가. 네. 트리샤라는 캐나다. 캐나다. 네, 캐나다 여자애가 와서 예뻐요? 외국인이에요? 예쁘지 않다. 예쁘지 않다. 아니, 하나도 없네. 아니 뭐죠? 동문서단 뭐죠? 아니, 제가 한국인이냐고 물어봤습니까? 예쁘냐고요. 선생님 약간, 예쁘냐고요. 잠깐만요. 잘생겼어? 착해. 착해. 얘는 착해. 잘생겼어? 키 커. 좋은 남자야. 예쁘다는 데 같은데? 예뻐요. 예뻐요. 네네네. 키가 한 170대고 네네네. 얼굴이 단군보다 조금 해요. 네네. 저 얼굴 작은 편 아니에요? 너보다 작아. 키가 170이야. 여자. 어쩌라고요? 뭐 시비 거시는 거예요? 뭐지? 시비 거는 거.
인형 같아 제 보면. 날라가지고 욕하는 인형. 예. 근데 한글 패치가 완료됐다는 표현이 뭐냐면 채팅 하면서 자기가 욕해도 되냐는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욕해도 되라니까 시 골뱅이 발 채팅으로 아~ 골뱅이 집어넣는 것까지 잘 배웠어요. 아, 잘 배워. 누구예요? 아, 저희 그 제호 있잖아요 이번에. 예. 그 친구가 옛날 안지 좀 된 친구인데. 친구분. 예. 브라더예요 브라더. 예. 브라더인데 게임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잘 못하는데 소질은 있어요. 뭐죠? 잘 못하는데 소질을 뭐죠? 그러니까 미스포츠는 하길래 자기 서포터만 한다는데 서포터는 뭐 잘 모르겠고 미스포츠는 하길래 미스포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잘 아, 캐리스플에서 미스포츠는. 잠시만요. 홀스 형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줬더니 잘했다. 잘했다. 그게 소질이 있다. 논리 전개 자연스러운데 뭔가. 아니 저는 소질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 전개는 자연스러운데 뭘까요? 이게 왠지 모를 찝찝함은. 그 동네에서 미스포츠는 지금 승률 매우 높아요. 네. 그 동네에서 먹히는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나대면 뒤에 있다가 한타 붙으면 쓰고 와서 궁이나 넣어라. 어, 그러면 된다. 이제 그걸 잘 하더라. 그래서 궁들 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잘했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밌었겠네요. 예, 영혼이 없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외국에 가면 욕하니까 재밌긴 재밌죠. 그쵸. 치즈 나래는 치즈 소풍. 네. 아. 그래서 처음에 미스포츠는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CS 진짜 못 먹고 더럽게 못하네 해가지고 한번 미스포츠 한번 더 하는데 룬 좀 보자 이제 봤는데 공속 30% 공격력이 없어. 아. 룬 이름이 트리스타나야. 마이 룬 아니야. 그 트리스타나의 트리스타라 써있는데 공속 30% 공격력이 제로. 그러니까 CS를 못 먹지. 그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룬을 좀 바꿔서 했더니 잘하더라고. 아... 그래서 트리스타라도 이름 쓰지 마라. 룬 이름 영어로 내 한글로 내나요? 한글로 다 해요. 그치 제대로 되는데. 오래 사셨나 그걸 왜 한글로 내놨지? 한국 오래 사셨나 보네요. 뭐 아니... e스포츠 관련 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캐나다 사람인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캐나다로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굳이 헬조선으로 응? 그랬더니 캐나다는 게임 관련된 일이 없대요.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가면 뭐 캐나다 오지 말래. 노잼. 캐나다 노잼. 이랬더라고. 한국은 인정. 너무 재밌다. 인정. 이렇게 저랑 한번 LCS 한번. 노잼. LCS 노잼. 에스파라자 노잼. 네. 대관람에 교체를 하고 싶은데 아직 좀 내공이 부족해서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트리샤하고 뭐 좀 같이 재밌는 거 팬들도 워낙 좋아해줘서 애가 이제 노잼이 아니어갖고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꽤 잘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재미가 좀 있죠. 흥미가 있고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말 잘해요. 네. 천국보다 지옥이 재밌지.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맨날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 가보질 않아서. 가볼 일도 없고요 저는. 생식 맛대가리 없잖아요. 라면 이런 게 맛있지. 그럼. 나쁜 게 좋아. 그래. 맞아. 그래서 뭐 기회 되면 아무튼 저희가 방송에는 뭐 또 한 두 번 나올 거니까는 여러분 재밌게. 아 그래서 뭐 기획하고 있어.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니까 기획하고 있으니까. 네. 트리샤하고 같이 좀 재밌는 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가 저녁 때 다나와 표준 모니터 아 지난주에는 다나와 표준 PC 방송을 하면서 태국 용병의 글로벌 오펜시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더럽게 하더라고요 게임. FPS에서만 나오는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게임 더럽게 한다. 그죠? 그런 표현이 있죠. 있죠. 예. 어떻게 하는 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입고 안 나와요. 쪼는 거죠 뭐 그냥. 수비하고. 근데 그게 잘하는 거죠. 약간 느낌이 달라. 못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아, 그건 야비한 거죠. 조금만 근데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거든. 근데 상대방이 진짜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비싼 사람끼리 만나요. 그 계급이 있어. CSGO가. 계급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CS를 집으로 몇 번 했었잖아요. 창수 끼고 뭐 해가지고 단군 때문에 좀 자꾸 빡센 애들 만나고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나 창수가 이제 계급 확 낮춰주고 그래가지고 단군이 막 캐리하고 원포인트 출신이랑 다르구나. 아, 확실히 아니에요. 저도 네. 못하 우리 그때 내가 잘했던 게 아니라 상대 너무 낮아서 잘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 웃겼었던 게 그러니까 룰이 그거였어요. 5킬 하면은 도티냥한테 때리고 1디스 하면은 도티냥님이 때리는 거였는데 카피디가 이제 더 때리기 위해서는 엄청 카피디 팀이 계속 이겼었거든요 라운드를. 그래서 이제 2라운드 이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카피디가 자기가 때리기 위해서는 라운드는 더 하고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 팀이 설을 했는데 그걸 해체하게 일부러 놔두고 밖에 도망 막 이거 빨리 해체 이러면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폭이 터지면서 자기네가 이기면서 카피디는 1레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아~ 마지막에 이제 FP에서 나올 수 있는 개추한 죽음을 했었던 진짜. 네. 진짜 추하네요. 대충 하이라이트 봤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 못하는 거 줄게 치고 야비하게 하더라. 진짜 야비하게. 그러니까. 그럼 방송이니까 야비하게. 거기서 한 번쯤 또 나가가지고 그렇지.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인성과 실력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추함의 끝이 안 나. 해체하는 거 같은 편 방해하고. 어. 아니 근데 진짜 권선징악이 우리 옛어른들, 우더른들이 정말 다 일리는 말씀하셨어요. 터져 죽을 때 정말. 아. 정말 통쾌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단합표 좀 모니터 방송 모니터. 진행되고요. 모니터 방송 때는 이때까지 계속 모니터를 줬거든요. 아, 아직 경풍이 정확하게 안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네. 모니터를 줬었다. 웬만한 건 막 이거... 커브드 모니터 이런 거 줬었단 말이에요. 경풍으로. 예. 네. 하나를 안 챙겨. 애들 너무 멍청해. 어? 한두 개 빼돌려도 되잖아. 그럼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아, 방송 1년 했는데 사무실에 생긴 게 하나도 없어. 커브드 모니터 하나 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커브드가 뭐예요? 이렇게 휜 이렇게 커브, 아, 커브 아, 휘어 있는 거, 굽혀 있는 거. 아, 네. 그거 좋나? 뭐 몰입감이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 써봤어야 알지. 써봤어야 알지. 몰입감 있나? 써봤어야 알지. 비싸가지고. 맞아, 상대적으로 비싸고. 비싸가지고. 써볼 기회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다나 표준 모니터가 수요일에 또 방송이 되니까 이때는 또 모니터 경품이 이때까지는 나왔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든 나온다. 공짜로 나온다. 이렇게 퍼드리는. 나온다. 시간이니까 네. 네 의리 지켜주시면 네 아프리카 다음파 같이 켜두시면 여러분 중복 응모 가능합니다. 엑스컴 엔딩을 보셨네요? 네 봤어요. 아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엔딩 안 보고 넘어가기 너무 찝찝해서 진짜 짜증나는데 찍은 느낌. 아 무슨 숙제 방송하듯이 했어 진짜. 숙제하듯이 했는데 끝까지 나를 괴롭히더라고. 빛나감이. 아 빛나감이 빛나감 괴롭히는 건 이제는 완전 해탈했어. 네. 뭐 96% 빛나감 그럴 수 있어. 빛나가지 뭐 96% 빛나감 이런 괜찮아. 그것까지 해탈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스가 있어요. 얘가 한 대를 딱 맞으면 자동으로 순간 이동을 해. 그러면 요 방 안에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스타트 포인트까지 저 밖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야. 그거 찾아가지고 앞에 뺑뺑뺑 돌아다니게 하는 거야.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쳤어. 한 명만 혹시 바깥에 나갔을까? 에이 게임이 에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이제 한 하나만 내보냈거든. 그 때리면 순간에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 더 멀리가. 와. 피 진짜 피 꽉 차 있고. 인공지능 설계 잘 돼 있네. 아, 맞으면 도망가야지. 아니 보스가 쉬우면 안 되지. 그럼. 깨졌잖아요. 깼잖아요. 어쨌든. 그럼 됐지. 그럼. 깰 수는 있게 만들어놨잖아. 끝까지 짜증나. 끝까지 짜증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랑 궁합이 안 맞아. 소감은 어떻습니까, 엑스컴? 잘 맞는 게임은 맞아요. 몇 점? 9.5 줬어요. 9.5.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 걸 제외하고는 최적화하고 버그가 살짝 있어요. 최적화 아, 잘 안 됐어. 안 됐다. 네. 버그 맞습니까? 본인이 버그라고 느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버그들이 좀 있어요. 중간에 멈추거나 아, 사소한 버그들. 네, 그런 버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게임 자체는 본전 저는 일단 게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이 게임이 돈값을 하느냐 첫 번째 보여. 중요하죠. 본전 뽑고도 남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쉬움으로 했다가 어려움으로 했다가 더 어려움으로 했다가 난이도 옮겨가면서 계속해도 이게 같은 스테이지여도요 랜덤으로 스타팅 포인트가 잡히고 그래서 다시 해도 재미있어요. 난이도 옮기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진짜 사면은 저야 이제 방송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한번 엔딩 보고 또 사실 하기는 그런데 그냥 사신 분들은 진짜 예, 그리고 또 모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엑스컴이 그 전에 롱어 모드라고 해서 유저들이 만든 거 그게 너무 잘 만들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서
롱어 모드를 만든 개발진들이 이번에 XCOM2에 이렇게 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모드도 나올 예정이고, 또 이제 확장팩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뽑을 뽑을 수 있는 게임이긴 하죠. 그래서 무조건 돈가스 한다? 네, 돈가스 무조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적화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잘 만든 게임은 게임이긴 해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스나이퍼만 잘 키우면 쭉쭉쭉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나이퍼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밸런스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만들었고 되게 귀찮게 만들었어. 잘 만든 거죠. 그게 잘 만든 거죠. 그렇죠. 잘 만든 거고. 흥 게임이다.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엑스컴 하기는 했어요? 저 원 조금 하다가 지웠죠. 하기는 했구나. 네, 한 10분 했나? 첫 스테이지 정도 깨고. 나랑 안 맞는구나. 어떤 부분에서 좀 재미없었어요?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랬겠죠. 그냥? 막 하고 싶다 막 몰입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모든 게임 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당구는 환경상 그냥 초반에 뭔가 뭐 막 여자들이 한번 쓱 벗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있어서 몰입을 한번 시켜줘야 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지워. 안 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하면 힘 빠지고 잠들어. 테라 지었잖아. 아, 테라는 진짜 야, 옛날에 그 테라 했었어요. 옛날 하다가 이번에 하도 또 새로 인기가 있다. 오래 얘기가 있어서 20분 했어요. 아, 나 20분 안 했어. 테라 20분. 그래 20분. 아, 옛날에 제가 꽤나 고래까지 키웠었어요. 테라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예전에. 오랜만 다시 해볼까 했는데 아, 그때 그만둔 이유가 있었구나. 헤어진 연인은 다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웠죠 바로. 그리고 뭐. 저는 엑스컴은 진짜 잘 맞는 게임은 확실하다. 저랑은 안 맞지만 고급시계 하고 있잖아요. 아, 오버워치 하고 있죠. 당군의 고급시계 평가. 저는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애매한데요? 왜요? 오늘 게임은 아니구나. 근데 재밌어요. 일단 안 약간 무슨 그러니까 이거 봐.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트리샤 이뻐요? 아까 왜냐면 내가 이쁘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아직 몰라. 파악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전 계속해요. 그냥 10분 뭐 20분 이게 아니라 어제도 한 4시간 했나? 계속해요 제가. 그럼 접지는 지우진 않네? 네, 그게 어디야? 전 계속 가고 있어요. 재밌어요. 아니,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FPS랑 좀 달라서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당근의 예측 NA 우승만큼 지리는 저는 히오스보다는 이게 이끌 것 같아요. 롤드컵에 한국 나왜? 아 왜? 히오스만큼 이게 이거보다는 블리자드 장사라고 하면 블리자드 장사 접으란 얘기죠. 아, 히오스 나름 순위에 있는 게임이에요. 여기 PC방 가면 몇 명 하고 있어요. PC방에서 많이 해요. PC방에서. 아, 진짜인데. 네. 네.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오래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히오스는 뭔가 히오스 오래 안 해도 돼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캐리한다는 느낌도 없고 막 그런 재미에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잘하면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전적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아직 그런 것도 있고 조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짜야 되는데 저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거 막 하는 거거든요. 네. 확실히 뭐 탱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힐러 지원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LOL 느낌 느낌은 힐러 탱커 뭐 딜러 스나이퍼 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는 아직 이거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그냥 혼자 재밌는 캐릭터 혼자 놀고 있어요. 약간 그냥 싱글 게임 느낌으로 그냥 원 포인트 출신으로 다 찍어 바르고 있군요. 아니 저 되게 못하는데 아, 그거 그런 밀리터리 게임이랑 완전 달라요. 그치 지금 다르죠. 전통 FPS는 그러니까 기술을 다 알아야 되고 막 그래서 학습량은 좀 있는 게임이다. 네 있어요 있어요. 학습량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하면서 익히는 거니까 FPS야. 오버워치 일단은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서 아 맞아요. 네, 굉장히 높아서 기대해요. 그럼 원포인트 출신이고 사이퍼즈 출신으로서 오히려 사이퍼즈가 가깝죠 이 게임은. 그러니까 저도 사이퍼즈 가까운 사이퍼즈 게임이라서 가까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베타를 안 주더라고요. 계속 매일 아침마다 배틀넷을 키는데 여전히 게임 시작은 안 돼 있습니다. 네. 회사에 있을 거 아니야 받은 사람 빌려서 해봐. 있겠죠? 아이디 그냥 들어가서 해봐요. 뭐. 어차피 새벽에 세치도 안 돼요.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러죠. 베타 담당 사람이 얼마 없잖아. 5시쯤에 돌리면 만난 사람 계속 만나. 아 근데 진짜 히오스가 새벽에 돌리면 그렇대. 지난주에 언제더라 뭐 일 끝나고 뭐 새벽 1시 12시 이때쯤에 애들이 같이 한판 하자라고 해가지고 PC방 가서 했거든요. 진짜 뻥안 치고 서치 시간이랑 게임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 맞아요.
저도 그게 일반 게임 아니야? 어 일반 약간 랭 게임 비슷한 그런 걸로 하면은 빨리 좀 더 걸린대. 좀 더 빨리 걸린대요. 아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다들 잘해서 정신 없어서 쫓아가게 좀 어렵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접속했거든요. 저도 같이 해서 저도 짐 레이너로 한번 또. 네 짐이 됐었죠 지금. 나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오버워치 뭐 클립에 나와서 당첨 안 된 사람들이 아쉬워하시고 막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단군의 방송을 보시면 아니야 대리만 좋을 수 있어요. 됐고 아, 근데 그 얘기는 있더라.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재밌다. 방송 보는 사람들은 보는 재미는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블리자드 뱉어가지고 사람 애간장은 제대로 태운다. 아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하스스톤도 장사를 잘해요. 아 하스스톤 때 진짜 아 재미 잘 봤지. 인벤이 특히 재미 많이 봤죠. 그럼요. 뭐 이벤트 하면서 이거 그때 닭 베타권 아 예 아 그때 인벤에서 뭐 사람들 진짜 거지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이거 확인 눌러보고 됐나 안 됐나 아 안 됐어. 근데 약간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 게 하스 베타키 가지고 그렇게 입소문 내고 뭔가 애간장 타게 만드는 건 되게 잘했었다고 다들 평가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걸 의미 없이 너무 길게 풀어서 나중에는 유저들이 관심도가 떨어졌었다 그 얘기였거든요. 이번에 오버워치 때는 처음 그거는 가져가면서도 그 뒤에는 적당히 좀 이렇게 풀어주면은 아마 이렇게 재밌게 되지 않을까. 네. 하스스톤 때는 진짜 베타키 뽑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그거는 막 누누 됐다 이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맞아. 나랑 커뮤니티에서 맨날 얘기해야 되는데 난 됐는데 이러고 아 왜 나는 안 돼 막 이러고 나 빼고 다 되는 블리자드 베타. 막 이런 그게 진짜 재밌었는데 막상 그러고서 되고 나면 힘들어. 되기 전까지 너무 하고 싶은데 됐는데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버워치 예약 구매 안 했거든요. 예약 구매 할 생각이에요. 해보니까 이 정도면 네 괜찮게 나온 거 6만원? 4만원? 6만원인가? 6만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만 4만원? 4만원? 4만원이면 살만하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C방에서 사면 되죠. 4만 8천원 살만해요. 블리자드 거 4만원 얼마면은 뭐 흥했네 망했네 어쨌네 어쨌네 해도 무조건 돈값 이상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돈가스 합니다. 배틀넷 안 해도 그 값은 해요. 그럼요. 네. 조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싼 거예요. 블리자드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도 공허의 유산 싼 겁니다. 물론 안 샀잖아요. 산 줄 알았네. 디아스를 환불 했잖아요. 뭐야 싼 거지만 4만 8천이면 담배가 몇 값입니까? 그렇지 저는 그거보다 더 비싼 걸 사는데 스팀이 아니라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거보다는 그거를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지. 아, 그 해야 될 타이밍에 딱 해서 이제 사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타이밍 놓쳐도 스팀 게임을 환불 안 하잖아. 아 디아3는 보통 스팀 게임은 몇 시간 이상 환불을 안 해줘요. 근데 디아3는 갑자기 환불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환불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환불 됐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신청만 하고? 저도 환불 한번 하고 다시 샀잖아요. 저는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더 싸게 샀잖아요. 그때 훨씬 싸게 샀지. 어, 뭐 이거저거 붙여서.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디아3 같은 핵앤슬래시 게임이라는 그러죠? 안 좋아요. 그런 장르 자체. 근데 저는 최근 블리자드가 낸 게임 중에는 디아3가 제일 갓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그렇다는데 저는 패치로 계속해서 이 게임을 다시 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졸리지만. 아 근데 처음에 좀 그렇게 해주지 그럼.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스토리가 너무 네. 전 개인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템 줍는 게임에 대해서 재미를 잘 못 느끼는 스타일이라 네. 템 줍는 거에서 와닿네요. 반복에서 안 와닿았었는데 그러니까 템을 주우려고 이제 스토리 다 깨면 템 많이 나오는 데를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그런 거가 그런 거를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 좋아하는데 MMORPG에서 그런 건 좋아하는데 이건 MMORPG가 아니라 뭔가 혼자서 파티 몇 명하고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런 면은 별로 안 좋아요. 맵에 다 같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흥하는 이유도 비슷한 건데 자기만족이 생기려면은 상대적 우위라는 게 많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려면은 디아3를 깊게 파서 커뮤니티를 뭔가 이렇게 같이 즐기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제대로 파티를 같이 다니는 걸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솔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떨어지죠. 그쵸. 저는 전형적인 솔플 유저예요. MMORPG도 그래서 잘 네. 재미를 못 느끼고 그게 진짜 같이 어울리고 클랜 같은 것도 길드나 뭐 이런 거 가입해서 막 같이 놀고 뭐 안에서도 놀고 밖에서도 만나고 뭐 이런 거가 되면은 진짜 그걸 재밌게 즐길 텐데 전형적인 솔플 유저라 하다 보면은 파티케에서 막혀요.
MMORPG 하다 보면 막 중반 정도 되면 자 이제 파티케를 실행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이온 할 때 살성 몇 뭐 뭐 파티 구합니다. 이거를 한 시간 동안 채팅을 치고 있는 거야. 살성인가 뭔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구해지고 막 안해 이씨. 네, 파티 캐하지 마시고 랭크도 솔로로만 하세요. 그냥 솔로로만 하자. 그럼 그래. 남자는 솔로지. 남자 인생 혼자예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솔랭 좋잖아요. 분노의 솔랭을 또 하셨네요. 진짜. 요 왜 전적을 불편해? 지는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서. 정진호 씨 이것 좀 물어봅시다. 지는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야 게임은 지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재밌어서. 하라고 만들었는데. 아, 권리는 있는데 왜 하는지 궁금해서. 재밌다고 하잖아. 재밌어요. 재밌으면 어떤 게 재밌어요? 그 크리 박히는 재미. 사타. 아 사타 크리. 야수. 야수 어렵더라고. 야수랑 다르지 느낌이. 지는. 아, 진장이 롤스님 땅땅탐방 한번 해주시죠. 땅땅땅 빵! 빵! 딱 맞으면서 아야! 아야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초닥초닥 2초 동안 답답하긴 한데 그 맛이지 뭐. 그 맛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는 킬이 나면 상대가 예측 못한 데미지로 킬을 내요. 근데 아 이거 죽었다가 아니라 악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그 재미가 있는데 맞아 맞아 약하게 돼? 쓰리 같아 쓰리 같아. 뭔가 버프 근데 이제 어쨌든 신 챔프를 라이엇이 아예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요? 버려요. 일라우이 버렸잖아요. 언젠간 다시 해줄 거야. 언젠간 해주겠지. 그럼 일라우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그 백몇 개를 다 씁니까? 근데 최신 챔프면은 좀 AS 좀 해줘야 되는데. 일라오이 보니까 답도 없어. 일라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지. 일라오이는 촉수 공속만 살짝 발라줘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근데 스킬 구성 자체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때린단 말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일라오이 챔피언이요 못생겼을 때 이상해요.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컨셉 있는 애도 아니고 특징이 없어요 캐릭터에. 맞아 이거 중요해. 인정합니까? 이거 중요해. 특징이 이거. 없어요. 진처럼 뭐가 이렇게 뭐 느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동물도 아니고 귀여운 것도 아니고 되게 특징 없어요. 그러니까 일라오이는 괴롭힐 수 있는데 킬을 내기가 어려워. 나인자는 솔킬 내기 어렵고 피 빼고 괴롭히고 막 이거는 돼요. 이제 그게 좀 되는 챔프는 이게 되는데 좀 촉수 속도만 조금만 버프 주면 할만하지 않을까. 일라오이 판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게 일라오이 뭐 칼바람 최강이라는데 진도 칼바람에서 사기예요. 진 좋지. 걔는 그냥 칼바람에서 나오고 그리고 진이 좋은 게 뭐냐면 인베 엄청 인베 선 W 딱 찍고 탁 내면 스턴 딱 걸고 딱 때리면 크리 딱 떠지면 거의 이게 아이템 들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야. 사타가 인베에 가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어 불렸다 어떻게 넘어가지. 아까 이속을 아예 팍 늘려주든가. 아, 이속이 좀 답답해. 근데 어쨌든 저는 지는 되게 뭐랄까 진을 이렇게 좀 하면서 전 기본적으로 CS가 잘 먹어지는 챔프는 심해서는 충분히 먹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장전되는 동안에 Q로 또 CS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이 침착하게 보면 CS를 먹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이 전형적으로 제가 아까 체코 중계 때 했던 얘기인데 내가 라인전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은 지는 챔프예요. 라인에서 나는 CS 막 잘 먹고 상대 팅팅팅 이러면서 괴롭히고 막 속박도 하는 것 같고 궁으로 막 집도 보내고 이러면서 재밌어. 게임을 못 이겨요. 딱 그 챔프입니다. 진 한 판 이겼어요? 한 판 이기셨네요. 네. 저도 한 판도 못 이겼는데 저는 일단 미드랑 탑은 답 없어요. 해보니까 그냥 바텀을 해서 서포터한테 약간 치팅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진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판을 그 딱 이긴 한 판 해봤어요. 한 명 튕기고 뭐 싸우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진만 하면은 진하지 말라는 건지 판이 제대로. 저는 본인이 재밌어 하시고 또 그렇게 흥미를 느끼신다면 계속 파면은 장인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우딜이나 이런 것처럼. 아 진짜로 그렇게 장인 돼가는 거예요. 굳이 장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장인 되는 게 내가 되고자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내가 다 그렇게 할 줄 알았겠어? 아니 아까 그 뽑기 장인 자기가 난 뽑기 장인 돼야지 하고 뽑기를 건든 건 아니잖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내가 장인이 돼버린 거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우르고시 그렇게 해서 된 거고. 그렇지. 나한테 맞고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우르곳은 오랜만에 했는데 우르곳도 좋더만. 다시 했는데. 좋아요. 네. 아, 그럼요. 마라물력 없어서 안 할라 그랬는데. 잘 쓰면 다 쓸모 있는 챔프들입니다. 우르곳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 11점 게임. 아, 그리고 이게 심해가 재밌어요. 별의별 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심해가 재밌다고요? 네. 심해 게임이 네. 보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래 쪽. 그리고 막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아까도 아까 한 5시쯤에 마지막 게임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가렌을 했는데 탑 그라가스를 만나 좀 힘들었어요. 게임 자체도 막 거의 막 터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걸 이겼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야 이거 졌다 그런데 우리 편이 진짜 못해. 근데 상대가 우리를 막 다 잡았어. 바론도 먹었는데 정비하러 간 거야. 어? 안 끝내? 그래서 역전하고. 역전. DCX 파일에 사연 보내려면 리플레이 저장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요? 그거 OPG 거기 리플레이 저장. 아까 되잖아. 그걸로? 그걸로 해도 되고 어. 영상치가 자기가 직접 보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는 사람이랑 최근에 게임을 했는데 제 정글이었거든요. 예. 혼자 게임을 진짜 다 터뜨리고 예. 오더까지 하면서 게임을 막 끌고 가고 있었어요. 예. 녹턴으로 그러다가 잘했었죠. 뭐 녹턴이라고 따로 얘기는 안 했고 네.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국 졌어요. 역전당해서 칠 수도 있죠.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끝나고 확인해보니까 원딜보다 제가 딜이 높더라고요. 근데 원딜이 저한테 빗돌이 못해서 졌다 그랬어 내가.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LOL 판사에 네이버.com 한번 보내볼까. 본인이 못해서 진 거 맞네요. 더 잘했어야죠. 그렇죠. 본인 팀에서 제일 잘하는 티어였죠? 그러죠. 랭킹했어요. 랭킹. 머리끈에 끌고 갔었는데 끌고 갈 거면 확실하게 끌고 가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끌고 가지 말던가.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럼블로는 애초에 럼블하고 녹턴은 확실히 나아요. 녹턴은 이제 딜러들이나 이런 거를 하나 둘 죽이고 지가 죽으니까 녹턴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들이라. 녹턴 딜탱 갔을 거 아니야. 또 이재민 탱탱 갔어요. 탱탱에 딜탱 저 5데스밖에 안 했어요. 제가 10 뭐 6킬 막 이렇게 하고 공탱만 갔어야죠. 다 찍어 눌렀어야죠. 잘못했지? 이거 몇만 그러니까. 원짜리 사연입니까? 아, 끌고 가지 말았어야지. 그거 왜 끌고 가요 그럼? 애초에 그럼 하지 말던 게임으로 그럼 자취 하지 말던가. 아니 그렇게 다 갈 줄 몰랐어요? 아직도 몰라?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아니야. 아직도 모르냐고. 그 전에 럼블 정글 했는데 다들 다 왜 없어졌는데? 럼블 정글 했는데 럼블 정글은 진짜 캐리하더라고요. 저는 코그모 아 어렵네 뭐 딜 잘 못 넣었네 미안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방송 사운드를 딱 켰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소름이 쫙 돋는 평소에 사람이 없네 수준으로 소름이 쫙 돋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코그모가 더 딜을 넣었으면 이겼어요 그 판. 확실히 형이 코그모였어요? 네. 근데 코그모 어려워. 어렵죠. 빅돌을 쉽다 그러는데 코그모 그냥 미스포츠니였으면 그만 이겼어. 막 싸울 때 뒤에서 궁만 갈겼으면 이겼어. 근데 코그모는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말파이트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이팅도 잘해줘. 그래서 말파이트 궁 빠졌나 이것만 보면 뒤에서 어물쩡어물쩡거리다가 딜러 타이밍 막 놓치고 이런 게 많아서 코그모 어렵습니다. 근데 어쩌다 둘이 같이 했어요? 빅돌은 좋아하죠. 그냥. 그렇죠. 오, 진짜 착하다. 저랑도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아 근데 난 얘랑 하면 안 맞더라고. 안 맞아. 나 얘랑 기워서 강등 나겠어. 나 형 때문에 배치 불러주나. 야 이 새끼. 맞아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아, 여러분 제가 세컨 배치가 5승 0패였는데 강권영이랑 같이 하고 5연패 했어요. 그러자 너랑 만나서 5연패 했어. 나 실버사입니다. 실버사 강등돼서 내가 강등 당했어. 나 강등 당했다니까. 와 너랑이 산두 번이 아니야 이런 적이 내가. 그렇다고 내가 못했어? 내가 못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못했잖아. 제가 못했습니까? 어, 네가 못한 게 같이 많았어. 못한 거죠. 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야, 심지어 너 세컨이면 네가 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1인분을 해야지. 세컨이라뇨. 본 캐는 배치를 안 봤어. 전 이게 본 캐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제가 낫죠? 징크스로도 캐리 했으니까. 아, 재밌잖아. 애롤 재밌어. 재밌어요, 애롤. 애롤 재밌어요. 11점 게임입니다, 진짜로. 자 이분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네. 아, 선언하시는 건가요? 아, 이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3부에 여러분들 아 이 정도 되면 나 이제 란자가 부럽다는 수준까지 와요. 어? 어? 와 왜요? 역시 왜일까요? 역시 덕민아웃을 했잖아. 아니 덕민아웃을 했잖아 란자가. 와 이제 오늘도 이제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야 너 형한테 팬들이. 커미션 줘야 돼. 이거 달라. 아 이거 진짜 거야, 대단하다. 10%씩 떼줘야 돼 너 나한테. 와 엄청 많이 보내. 이게 이제 퀄이
엄청나구나. 저거 제가 봤을 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야 돼. 여러분 박스가 왔어요. 박스가 부럽다. 이 정도면은 덕후들 사이에서 이제 부러울만해. 나는 사실은 근데 뭐 좋아하는 거 말해봐요 방송에. 뭐 술 좋아. 아 LOL 좋아하지? 아니 그니까 LOL 올챔에 올룬에 나 IP가 남아가지고 룬 쓰자부터 막 사기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금 좋아한다 그래. 금 성애자라고. 받을 게 없어. 양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양주 많아. 금에 밥 말아먹는다고 봐요. 금주지 어떻게 알아. 아 저도 두산 맞아. 두산 좋아하는데. 아 두산 챔피언 그런 그 아이템들 뭐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못 샀어. 아 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3부에서 난자의 어떤 금손 이제... 시청자분들의 아, 선물 진짜. 제목. 네. 네. 성의와 마음이 담긴 진짜 네. 감사하고 뭐 제가 제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번 그럼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난자에게 보내준 선물 개봉식 한번 하면서 좋습니다. 보내준 분들의 감사에 네. 네. 표시도 하고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네.